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별다육에 왔습니다. 와, 오늘도 공방 화분이요. 신상들이 어마무시하게 입고를 했습니다. 빛감들이 너무 예쁘고 패션이에요. 워낙에 예쁜 화분들이 자 새로 입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자 화분들 구매하시고 또 선물까지 또 별다육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2만원부터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카드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자, 예쁜 아이들 얼른 담아 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에 공방분 선물부터 자 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분은 서인경 분입니다. 아, 매니아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서인경 분이죠. 사이즈도 좋아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랜덤으로 자 이 아이들 자 가겠습니다. 입고는 10cm. 자, 요거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종이컵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10 곱하기 10이고요. 높이는 9cm 정도 됩니다. 선물 5만원 이상 한 개, 10만원 이상 두 개, 이렇게 해서 5만원 단위로 자, 계속 자, 요거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서인경 분입니다. 자, 20만원 이상 구매하시고 네 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선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죠. 자, 요 아이. 자, 선물 가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요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아, 1번부터 가겠습니다. 희아 공방분이에요. 입구는 8cm고요. 높이는 11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6,000원이고요.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꽃사지 달려있는 아이, 또 포도송인가요? 요런 아이. 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아이들도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색감은, 자, 요런 색깔 있고요. 자, 나는 꼭 그래도 이 아이가 받고 싶다 하시면 대표님에게 문의하셔서, 자, 요거, 자, 달라고 하시면, 자, 요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종이컵 사이즈 요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깊이 있어요, 화분이. 어우,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희아 공방분이에요. 대표님께서 공방 이름들을 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구매하는데 믿고, 아, 서인경 분이구나, 또 희아 분이구나, 요렇게 아시면서, 자, 구매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별다육 대표님 애쓰셨어요. 자, 2번 가겠습니다. 보따리 화분이에요. 입고 8cm, 높이는 11cm. 이 아이는 28,000원입니다. 자, 그림이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사각분이고요. 종이컵으로 이렇게 보면 깊이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그림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수구멍 상당히 크게 뚫려 있고요. 요거는 다 공기구멍입니다. 아주 멋스럽게 생겼죠. 모양은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종이컵 높이 사이즈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종이컵에 안으로 쑥 들어갈 만큼 요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 아이는 2번이에요. 3번입니다. 보따리 화분이에요. 입고 9cm, 높이 11cm 됩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28,000원이고요. 자, 종이컵 사이즈 요렇게 놓겠습니다. 세상에, 여기 앞에 보따리라는 직인도 찍혀 있고요. 자, 화분이 아주 깨끗하고 예쁘죠. 자, 정리해놔도 너무 예쁘고요. 배수 구멍까지 이렇게 사각으로 뚫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따리 분입니다. 종이컵 사이즈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높이는요 이렇게 되는, 자, 보따리 분 3번입니다. 28,000원이에요. 4번입니다. 꽃단 분이에요. 입고 9cm, 높이 9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예뻐요. 색감이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고로고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나 두 개씩 구매하시면 요거 대표님이 요 색깔 이렇게 해서 짝을 요렇게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복주머니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두빛듯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자, 꽃단 분인데요. 요즘 매니아님들이 요거를요 상당히 많이 쓰십니다. 가격 워낙에 저렴하고 예쁩니다. 4번이에요.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안에가 쏙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4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입구는 9cm. 자, 요거 요렇게 내려오면, 자, 9cm 9cm 되고 높이 9.5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9,000원인데요. 색감이 요렇게 다양해요. 민공방분이, 자, 보석들이 요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별다육의 민공방분이, 자, 사이즈별로, 자, 뒤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요. 자, 끝까지 봐주세요. 민공방분은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쁘기도 물론 하지만 이 배수구멍 좀 보세요. 물, 요거 물 주면요 쑥쑥 빠질 것 같아요. 아주 통풍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사각뿐이고요. 가격 19,000원. 종이컵하고 요렇게, 자,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색감은요 요렇게 여러 가지예요.
예쁘죠? 자, 두 개 두 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꽃단분이에요. 입구 9cm 되고요. 높이는 11cm. 자, 요거 종이컵에 깊이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2만원인데요. 자, 요기 있는 꽃단분 6번은, 자, 요거 수량이 5개. 자, 요렇게 있어요. 핑크색, 빨간색, 자, 하늘색, 보라색, 노란색, 요렇게 있고요. 자, 입장 끝에도 살짝 요렇게 프릴이 들어가 있는 그런 꽃단분이에요. 6번을 올려드립니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예쁘죠? 요렇게 생겼어요. 7번입니다. 마리분이에요. 입구 9cm 되고요. 높이는 10cm 됩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색감은 요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비가 자 앞에 이렇게 꽃사지로 달려 있고요. 자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시원스럽게 뚫려 있고요. 아주 화분이 예뻐요. 자 어느 고객님께서 요 마리분을 구매하고 싶다고 자 요게 얼마일까요? 하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자 여기 별다육의 요 대표님이 또 마리분을 요렇게 많이 또 새로 입고를 했습니다. 색감이 다양하고 예뻐요. 자, 종이컵 사이즈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높이는 요렇게 차이 납니다. 아우, 세상에 색깔별로 구매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 구매하시고 오늘 선물까지 받아가세요. 요 아이는 7번입니다. 8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11cm 되고요. 높이 10cm 됩니다. 24,000원이에요. 자, 아주 여기에 보석이 너무나 많이 달려있고요.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요, 다육이 심지 않고 갖다 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효과가 짱일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아주 배수구멍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이렇게 갖다 물 붓기만 해도 쑥쑥 빠질 것 같은 그런 민공방분 상당히 인기 있고요. 자, 요거는 매니아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이 아이 8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종이컵 사이즈 요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아우, 상당히 크죠? 높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는 8번으로 올려드립니다. 24,000원이에요. 9번 가겠습니다. 여기도 민공방분이에요. 입구 10cm 되고요. 높이 15cm에 깊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24,000원입니다. 자, 모양은요. 요렇게 다 예뻐요. 색감들도 예쁘고 어우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 예쁜 민공방분이에요. 자, 배수구멍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요.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종이컵의 두 배의 높이의 사이즈인 그런 아이입니다. 9번을 올려드릴게요.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10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자, 입고 11cm, 높이 10cm 됩니다. 이 아이도 24,000원이고요. 색감은 요렇게 다양합니다. 리본 모양의 보석이 아주 쫑쫑쫑쫑 달려있는 모습도 예쁘고 자 보석의 색감들이 다 틀립니다. 자 너무 예뻐요. 여기에다 다육이 심어놓으면요 완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쁜 화분이에요. 인기 있는 그런 화분 10번으로 올려드릴게요. 배수구멍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우 예쁩니다. 10번입니다 11번이에요 입고 10cm 됩니다. 높이 15cm 되고요. 요 아이도 24,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은 뭐 흰색, 연두색, 뭐 파란색, 빨간색 고루고루 다 되어 있고요. 배수구멍은 요 아이도 시원. 아주 이 밑에 바닥에 구멍이 다 될 정도로 상당히 크게 뚫려 있는 자 민공방분이에요. 요 아이는요 질리지 않아요. 다육이 심어놔도 봐도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깊이 있는 목대 심어놓으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고요. 요 아이도 종이컵에 두 개 될 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11번을 올려드릴게요. 24,000원입니다. 12번입니다. 민공방분이에요. 입고 12cm 되고 높이 12cm 32,000원이에요. 자, 요 굽다리가 개구리 뒷다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색감은 핑크색, 또 하늘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리봉이 이렇게 작은 리봉, 큰 리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아이들도 구매하시면 대표님이 짝을 맞춰서 자,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구매하시고 예쁜 또 서인경품까지 데려가시면 정말 특템가로 데려갈 수 있는 자, 코로나의 민공방 다 품고 싶은 코로나입니다. 12번을 올려드릴게요. 자, 요 사이즈는 종이컵이 요렇게 됩니다. 상당히 크죠? 자, 여기는 아무거나 심어도 다 예쁠 것 같아요. 군생, 군민이 심어놓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 1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홍조분이에요. 자, 고급지고 아주 예쁜 아이죠? 요 아이는 가로 14cm. 자, 요렇게 하면. 자, 요거 11cm 되고요. 높이는 11cm 됩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색감은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청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군생 심어놓으면 정말 예쁩니다. 자, 여기에 국민이 군생 심어놓으니까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요거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이죠. 홍조분입니다. 명품 화분이에요.
자, 13번을 올려드립니다. 종이컵이 두 개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자 큽니다. 자, 요거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 나란히 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만 사도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13번입니다. 25,000원입니다. 14번입니다. 홍조분이에요. 입구는 요거 8cm, 높이는 12cm 이렇게 높아요. 자,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종이컵이 요렇게 높이 있어요. 색감은 파랑색, 빨간색, 자, 보라색 요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목대 있는 아이 심어놓으면 참 예쁩니다. 요 옆에는 자 공기구멍이고요. 배수구멍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요. 자, 종이컵이 요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 아이는 14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4,000원에 올려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수모공방분이에요. 요거 입구는 8cm 되고요. 높이는 7cm 됩니다. 종이컵 놓으니까요. 자, 종이컵보다 요만큼이 사이즈가 크죠. 높이는 자, 요 화분이 조금 큽니다. 가격 4,000원인데요. 아주 화분이 예쁩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이두근생 그런 아이들 자, 심어놔도 예쁩니다. 자, 요 아이 15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수모공방분 색감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짝 맞춰서 자, 요 아이 보내드립니다. 15번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수모공방분이에요. 입고 9cm 되고요. 높이 8cm 됩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자, 색감이 이렇게 다양해요. 아주 예쁘게 생겼죠. 수목 직인까지 이렇게 찍혀 있고요.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별다육이 요 화분에다 다육이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매니아님이 요 화분에다가 다육이를 심어 놨는데요. 너무너무 앙증맞고 예쁘게 생긴 그런 수목 공방분인데 오늘 16번으로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 너무너무 예뻐요. 자, 가격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옆으로 보면 자, 요렇게 생긴 자 수목분입니다. 요 아이는 16번으로 올려드리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예쁩니다. 6,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17번입니다. 수목공방분이에요. 입구 12cm 되고 높이 9.5cm 됩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자,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가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 아이들도 창을 심거나 국민이 군생 심거나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인데요. 색감은 이렇게 핑크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요거 너무 예쁘죠? 사이즈가 봐도 예쁘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 3개가 시원스럽게 달려있고요. 여기에 직인이 찍혀있는 17번입니다. 수모 공방분이고요. 가격은 10,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 예쁘죠? 18번입니다. 홍조 공방분이에요. 입구는 9.9cm 되고요. 높이는 8cm 됩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둥근형으로 그렇게 생겼는데요. 자, 9cm, 9cm, 여기는 8cm 이렇게 됩니다. 종이컵이 요렇게 들어가고요. 배수구멍, 요 아이도 아주 시원해요. 자, 여기 색감은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파란색, 녹색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배수구멍 시원하고요. 요 아이는 18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종이컵이 사이즈, 높이는 요렇게 생겨요. 자, 여기 마사가 여기에 요렇게 뿌려가지고 자 만들었는데 아주 여기에 옹기종기 그냥 마사가요 탁 붙어있는 게 어우 세상에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자 요거 주문하셔도 빨리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시간이 꽤 걸려서 요 아이가 주문을 해놔도 한참 만에 나오는 그런 홍조분이에요. 그만큼 인기 있는 화분이라 물량이 딸릴 만큼 자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18번을 올려드릴게요. 1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19번입니다. 홍조분이에요. 입구 9cm, 높이 9cm 돼요. 요 아이도 12,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는 둥근 분이에요. 다리는 3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색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종이컵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렇게 여유가 남고요. 높이로 보면 이렇게 생겨요. 여기 작은 마사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19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 옆에 14번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14번은 약간 높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자, 이거 19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2,000원입니다. 20번입니다. 서형 공방분이에요. 자, 입구가 14 곱하기 14고요. 높이는 12cm 됩니다. 자, 요거 옆에 하나 요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종이컵이 들어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상당히 큽니다. 자, 입구가 14cm 정도 되기 때문에 군생, 자, 대품 여기다 심어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창심어도 예쁘고 또 서현 공방분이 자, 요거 생각보다 이렇게 만져도 느낌도 좋고 가벼워요. 그래서 자, 요거 심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굴다리 세 개가 달려 있는데 아주 실하게 달려 있어요. 자, 요 아이가 예전에는 요 서현 공방분이 요게 달려 있지 않았어요.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자, 신상에는 또 요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예쁜 화분으로 만들어 놓은 서현 공방분.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하이예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만 원입니다. 20번으로 올려 드립니다. 자, 21번입니다. 강청 공방분이에요. 입고가 12cm 되고요. 높이 12cm 됩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자, 구멍 시원하죠? 옆에 공기구멍이에요. 자, 색깔은 요렇게 아이보리색 있고, 녹색 있고, 또 자줏빛 요런 색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육이 심는 그 화분이고요. 자, 여기는 굽다리입니다. 요거는 공기구멍이에요. 자, 21번으로 올려드릴게요. 아, 종이컵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 상당히 크죠. 높이는 요렇게 되는 자, 사이즈예요. 자, 21번으로 올려드립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뜰 공방분이에요. 22번입니다. 입구가 11cm 되고요. 높이는 16cm 됩니다. 가격이 만원이에요. 와, 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파랑색, 요런 색, 노란색, 뭐 녹색 이렇게 다 있고요. 자, 종이컵 들어가면 안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요거요, 다육이 목대 있는 아이 심어놓아서 자, 요거 두 개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뻐요. 자,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이렇게 자, 사이즈도 깊고 자, 여기 만져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토돌토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요거 22번 뜰 공방분이고요. 자, 화분하고 요거 또 요거 종이컵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아이예요. 2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가격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우, 요거 색깔별로 자, 요거 데려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23번입니다. 건이 공방분이에요. 10cm 되고요. 높이 18cm 됩니다. 가격은 2만 원이에요. 자, 건이 공방분이 요거 새로 나온 아이입니다. 세상에. 여기 앞에 꽃이 돌출되어 있고요. 사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건이 공방분이 요 사다리가 이렇게 까만 아이들이 그게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새로 나온 건이 공방분 2만 원인데 요렇게 다양해요. 색감 좀 보세요. 예쁘죠? 다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또 요거 리봉 달려있는 그런 아이들도 예쁩니다. 자, 두 개 사면은 대표님 요렇게 맞춰서 주시고요. 또 두 개 사면 요렇게 맞춰서 주실 거예요. 예쁩니다. 이 아이는 23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종이컵 사이즈 이렇게 두 개 높이 이상 됩니다. 여기는 24번입니다. 건이 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0cm 되고요. 높이가 14cm 됩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자,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죠. 2만원짜리하고 15,000원짜리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사다리가 너무 예쁘고요. 종이컵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딱 두 개 정도 되네요. 굽다리 세 개 달려 있고요. 자, 모양은 이렇게 색감 있어요. 빨간색, 또 이렇게 약간 핑크톤, 그리고 사다리 모양, 꽃의 모양들이 조금씩 틀리죠. 자, 이 아이는 24번으로 올려드립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25번입니다. 이 아이는 강청 공방분이에요. 입고 12 곱하기 10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높이는 10cm가 됩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요렇게 종이컵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자, 요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공기구멍입니다. 여기서부터 화분 사이즈고요. 요거는 자, 굽다리입니다. 색감은 요런 색깔. 아주 사이즈도 다양하고 자, 어떤 아이를 심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요렇게 자, 사각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가격 8,000원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죠. 자, 높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25번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요거는 써니 공방분인데요. 26번이에요. 요 아이도 오늘 또 새로 입고한 아이입니다. 입고가 10cm 되고요. 높이 13cm. 가격은 8,000원이에요. 자, 색감이 요렇게 생겨. 아우, 요런 거 보면 그 홍주분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줄이 이렇게 골이 쭉쭉 쳐 있는데요. 자, 굽다리도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시원스럽게 달려 있고요. 배수구멍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모양새를 보면 약간 홍조분을 조금 비슷하게 한 자, 그런 문인 것 같아요. 자, 색감이 이런 게 좀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런 거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구매하셔서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8,000원. 자,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네요, 이 아이는. 자, 27번입니다. 서연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2cm 됩니다. 높이가 17cm 되는 상당히 큰 그런 화분이에요. 가격은 12,000원인데요. 자,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생긴 자 화분. 요거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별다육에서 요 화분을요 정말 많이 판매한 그런 화분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주는 그 화분입니다. 그만큼 화분이 저렴하기도 하면서 또 다육이 심어도 예쁘게 잘 크는 그런 화분인데 서영 공방분이 그만큼 유명한 화분이잖아요. 네, 이 사이즈에 이 높이 가격에. 요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12,000원이에요. 종이컵이 요렇게 생겼어요. 배수구멍 높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대품에 목대 있는 아이 심어 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28번이에요. 자, 서연공방분이에요. 10cm 되고요. 높이 15cm 됩니다. 요 아이도 8,000원이에요. 색감이요. 요렇게.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예요. 색감은 요런 색깔이 있고 요런 색깔이 있어요. 근데 아주 깨끗하고 예쁘죠. 종이컵 되면은요 높이가 요렇게 두 개보다 더 높아요. 근데 요게 요 라인이 참 예쁘네요. 핑크핑크하게 굽다리 시원스럽게 달려있고요. 배수구멍 이렇게 생겨있어요. 요것도 목대 있는 자 중품 이상 심어놓으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요 이 서영 공방분이 무엇보다 가볍기도 하지만 자 만지는 느낌도 좋고 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렴해서 예쁘고 또 다육이 키워놓으면 자 이 아이가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떤 아이를 심어도 잘 어울리는 그런 서영 공방분. 일단 착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서영 공방분이에요. 이 아이는 29번입니다. 입구가 15cm 돼요. 높이 12cm 되고 만원입니다. 요거는요, 요렇게 반달이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새로, 신상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예전에는 요거 서영 공방분이 요 반달이 없었어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였는데, 자, 새로 요게 나온 그런 신상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자, 굽다리 시원스럽게 생겼죠? 자, 창 대품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사이즈가 입구가 15cm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종이컵이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사이즈 좋죠. 자, 27번으로 올려드릴게요. 만원입니다. 30번입니다. 써니 공방분이에요. 입구가 15cm 돼요. 높이는 자 10cm 되고요. 가격 8,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배수구멍이 상당히 실하죠. 자, 이 아이도 종이컵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이상이 자 들어갈 만하고요. 자, 여기 중품 이상하는 자 국민이 심어도 잘 어울리고 또 샹 심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파랑색으로 되어 있고요. 굽다리 시원해요. 자, 배수구멍 시원합니다. 자, 가격은요 8,000원인데 색감이 요런 색깔, 자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요거 들어보니까요, 오 가쁘네요. 가격 8,000원에 요거 30번으로 올려드립니다. 써니 공방분입니다. 32번입니다. 한당 공방분이에요. 입구가 8cm 되고요. 높이가 15cm 됩니다. 요거는 16,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두 개 나란히 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자, 요거는, 자, 개구장이에요. 개구장. 요건 너무 예쁘네요. 얘네들 싫까나? 자, 요거 배수구멍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 한당 공방분은요, 요거 작은 사이즈도, 자, 가격대가 나갑니다. 자, 요거는요, 너무 예뻐요. 굽다리 4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배수구멍이에요. 자, 다리가 약간 요렇게 야치 되어 있지만, 요거는요, 무엇이모도 다 예뻐요. 자, 요거는 짝짝이로 구매하시면 미워서 안 돼요. 두 개 이렇게 짝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보석이요. 자, 없었어요. 근데 요거 대표님이 다 보석을 요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아이예요. 내 가격은 똑같이 자 판매를 합니다. 자, 종이컵 두 개 이상 이렇게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자 구매하세요. 32번으로 올려드립니다. 33번이에요. 자, 이 아이는요 갖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자, 토 공방분이에요. 인형 콩분입니다. 가격 3,000원이에요. 자,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자, 요런 콩분들 참 좋아하죠. 아주 작은 아이 심어놔도 예쁘고, 인테리어로도 많이 쓰는 그런 화분인데요.
자, 별다육의 유아이들이요. 정말 많이 판매한 그런 아이입니다. 계속해서 주문을 주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양의 요 인형 콩분을 데리고 오셨는데요. 자, 색감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모양이 다 틀려요. 이렇게. 자, 요거 이렇게 3개, 5개 이렇게 사시면요. 대표님이 이렇게 색깔별로 드립니다. 자, 똑같은 걸 안 드려요. 자, 예쁜 아이들만 짝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자, 개당 3,000원씩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거요. 구매하셔가지고 다육 옆에다 갖다 이렇게 놓으세요. 진짜 예뻐요. 자, 요거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토우 공방분이에요. 33번으로 올려드립니다. 3,000원입니다. 여기에 사각분이 있는데요. 자,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대표님 이름을 안 해놓으셨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작은 소형분이에요. 자, 요런 데다가 러블리 로즈 심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앙증맞고 예뻐요. 색깔별로 이렇게 세 개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영상에 담았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유아이도, 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문의하셔서 유아이 구매하세요. 아, 근데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진짜 예쁘네요, 요거. 작은 소형분이에요. 오랜만에 별다육의 새로 들어온 공방분 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선물 보여드리고 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선물로 다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가 서형 서인경분입니다. 자, 요렇게 색깔대로 예뻐요. 자, 사이즈도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거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찍혀 있고요. 자, 5만원 이상 하나, 자, 10만원 이상 두 개. 그러니까, 자, 요거 5만원당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만원 구매하시면 요거 네 개가 되고요. 15만원이면 요렇게 세 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예, 선물이에요. 와, 진짜 왔다죠. 자, 오늘 별다육에서 새로 들어온 화분들을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육이도 예쁘지만 화분이요, 패션이에요. 2만원부터 보내드립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에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별다육의 화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쁜 다육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